안녕하십니까. 블루스입니다.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오늘, 앞에 미술학원 아가씨가, 이거 하나 주고 가네요. 부드럽게. 오늘은 M1950 가솔린 스토브, 부식된 부분의 그 리스토레이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밑판인데, 이게 구멍들이 많이 났죠. 이렇게 구멍들이. 다리를 이제 전부 다 떼어냈고, 판을 잘랐습니다. 이 안에 이제 부식된 면들이 많이 보이죠. 이 판을, 밑판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요 이제 밑판 다리를 뗐고, 이제 밑판으로 준비한 황동입니다. 황동. 여기다가 블루선이라고 각인도 하나 했고요. 얘보다는 좀 크죠? 큰게 좋다고. 저 진해 그모 회원님께서 큰게 좋다고 자꾸 하셔서 큰 걸, 큰게 좋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모양새가 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를 붙여가지고 언어를 만들어 보고요. 요거 이제 이송관 부분에 요 파킹, 요거 아시죠? 요게 들어가는데, 요 파킹,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이 파킹을 꼭 교체를 해 주셔야 되고. 요 기화기는 자, 요렇게 조립을 하고요. 기화기 먼저 조립을 하고, 그러면 여기 블루선을 찍으면서 약간 판이 좀 눌리겠죠? 눌려서 보강을 하려고 이렇게 찍힌 부분에 부식되지 말라고 납을 도포해놨습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쪽에 이제 부식될 일 없겠죠? 여기다가 동용접으로 다리를 먼저 붙이고 상판 동용접으로 붙이고 번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리를 먼저 이렇게 하면 열을 좀더 받아서 조금 내려와야 되는데 얼추 맞을 것 같죠? 이렇게 해서 다리를 요거는 이제 저온용 플럭스 동용접 플럭스고요. 요거는 이제 픽업 파이브 동용접봉. 요것도 동용접봉. 이렇게 되고. 그러면 다리 먼저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먼저. 장갑을 쭉 끼고요. 칸을 내리고 가스가 안 나오네. 동용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리를 붙였고요. 다리가 잘 붙었나? 다리가 있는데 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일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판을 붙여보겠습니다. 판을 붙여보겠습니다. 하고 플럭스를 한번 발라주고요. 본격적으로 열을 가해보겠습니다. 열을 가하니까 늘어나네.
자, 용접을 대충 마무리를 짓고요. 이렇게 용접이 돼서 이거를 이제 번호를 이제 조립을 해야 되겠죠. 번호의 완벽한 모습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연료통이 돼서 조각이 조립하고, 도색 한번 해볼까요? 잠깐 쉬었다가 도색 한번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야!